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전에 댓글 달라고 했던 그 게시물에 순서대로 좀 집중해서 봐야겠어요. 지금 나가신 분들이 많네요. 기다리다 지쳐서. 자, 빨리 여러분들의 사진을 소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박현수 작가님, 두 달 전에 토마스 박 6 박현수 작가님 후지필름 쓰고 계시고 프로필 굉장히 강력하고 거친 느낌. 아, 이거 본인인가요? 인물 사진. 본인은 아닌가 봐요. 팔에 장난을 많이 치셨네요. 센 타투네요. 타투 그림. 지금 보니까 요 타투하고 사진하고 굉장히 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이런 톤. 타투 톤. 이거 본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물 스냅 아닌가? 아무튼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 타투의 느낌과 지금 이 톤이 타투와 톤앤매너가 맞는 분은 처음 보네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이게 다 타투로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형적인 사진들이 나오고 또 일상적인 사진. 이런 일상적인 사진은 카페군요. 굉장히 이쁘네요. 찍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곳이죠. 지금 이거 뭐야? 야, 이거 한 건 하셨네. 대단하십니다. 24주 전에 한 건 하셨습니다. 멋진 사진이네요. 눈이 오네요. 이거 감동인데요. 눈이 오는 그 바쁜 와중에 잠시 나와서 눈을 맞고 있는 감사한 의료진. 희한하게 뭉클하네요. 사진이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니까 정말 좋네요. 왜 이런 걸 안 찍으시지? 왜 이런 말을 안 하는? 이건 이제 말을 안 하고 향기가 나요. 냄새가 나요. 후드서부터 페리에서부터 길거리, 눈, 고궁, 일몰에서 예쁜 건축물, 그리고 음식 사진, 카스테라, 살쪄요. 정말. 이게 뭐예요? 느낌이, 이걸 보면서 어떤 작가의 이 전체 지금 톤앤매너를 보면서 작가의 인스타그램이구나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친근한 인스타그램이에요. 삶을 기록하는 친근한 인스타그램. 일기장 같은 삶의 기록. 먹거리부터 아이폰까지. 중간중간에 좋은 사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95주. 한 70주 만에 70주. 70주면은 한 1년에 한 번씩? 95주? 한 1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우리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건데 한 요 정도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요런 이제 작품 사진이 1년에 한 번씩 241주. 이분 정말 토마스 박 6 작가님. 작가적인 사진을 241주 만에 세 장을 찍으셨어요. 241주 동안. 참 묘하네요. 찍을 수 있는데 안 찍는 것도. 혹은 이렇게 잘 찍은 것들만 모아놨으면 이분 의악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진이나 이런 사진도 어느 정도 같이 묻혀서 사진작가의 느낌을. 이건 정말 예술인데. 굉장히 잘 찍으시는 분인데 인스타그램 관리를 잘 안 하시네요. 귀차니즘.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인스타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록적인 의미. 또 프로가 되면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초상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 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주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 우리 회원 중에 일 안 하고 사진만 찍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답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요. 사진이 일이 되더군요. 재밌죠?
일 안 하고 사진만 찍고 싶다 그랬더니 제가 해봤는데 사진이 일이 되더군요. 참 철학적인 대화 아닙니까? 프로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주의를 드리면 프로 사진 작가가 되는 순간 내가 생각했던 사진 찍기의 즐거움이 거의 다 사라져요. 예를 들면 프로 사진 작가가 하는 일 중에 사진의 창작, 창조, 기획을 하고 이런 일은 한 2, 30%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 7, 80%는 스튜디오 청소하고 또 뭐 홍보하고 섭외해야 되고 답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 정산이나 뭐 사업자 등록증 보내고 계약하고 뭐 이런 것들서부터 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재미없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사람들을 많이 두고 회계사 사무실하고 같이 하면 좋지만 뭐 갑자기 그게 그렇게 쉽겠어요? 큰 스튜디오를 내고 이런 게? 그러니까 청소하고 월세 걱정하고 또 뭐 너무 돈이 없으니까 같이 쓰자고 또 올리고 또 직원 한 명 달랑 뽑아놨더니 도망가가지고 또 뽑아야 되고 어디 잡코리아에 또 올려야 되고 급구 당신의 열정을 페이는 못 드리지만 열정을 가지신 분 뭐 함께 만들어 가실 분 이런 개소리 열정페이를 요구하면서 함께 갑시다. 거기다가 떡보정 해달라고 그러면 떡보정 해줘야 되지, 고쳐달라고 그러면 또 고쳐줘야 되지, 수평이 왜 안 맞냐고 그러면 수평 맞춰줘야 되지, 날씬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그 스트레스가 정말 죽고 싶죠. 죽고 싶은 마음이죠. 다른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색깔, 포토그래퍼로서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말들을 듣고 예술적인 느낌은 고사하고 뭐 그냥 용역 줘서 막 부리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갑을 관계로 무시당하고 또 그 와중에 후배들은 막 공짜로 찍는 사람까지 등장하고 뭐 그 상황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죠. 그 사람이 공짜로 얻을 수 없는 거를 주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게 후보정의 기술이든 뭐 사진 찍는 구도의 기술이든 색감의 기술이든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적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남들에게서 제공 못 받는 서비스를 내가 해야 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작가주의죠. 아티스트로서 내 관점, 내 색감, 내 느낌이 들어가고 내 프레이밍 뭐 이런 것들, 이 자존심인데 그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한번 고쳐줬는데 그 전께 조금 난 부분도 있으니까 섞어달라고 그러고 섞었더니 아니 원래대로 가죠 뭐 이런 게 욕 나올 뻔했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을 때려치고 사진만 찍고 싶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사진이 일이 됩니다. 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다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도 다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사진 찍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진을 찍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